자, 이제 11쪽의 2회입니다. 실전모의고사 제2회. 1번.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샘과 그 호르몬의 기능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기억, 뇌하수의 전압, 옥시토신은 벌써 틀렸죠? 옥시토신은 뇌하수의 전압에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후엽에서 분비. 생성은 시상하부의 신경 분비세포에서 분비되죠? 옥시토신이 자궁수축과 젖분비를 촉진한다는 말은 맞고, 그러나 젖분비 촉진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별도로 존재하죠. 이름하여 프로락틴. 엄밀히 말하면 젖생성, 젖샘 발달을 촉진하고, 젖생성을 촉진하는데, 프로락틴은 뇌하수의 전엽에서 분비가 되죠. 뒤엔 송가샘. 더 구체적으로 송가샘은 간뇌에 있죠. 더 구체적으로 간뇌의 시상상부에. 멜라토닌은 피부색, 이제 보이냐? 근데 검토 다 했는데. 생식과 관련된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다. 맞죠? 니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은 혈액의 칼슘이온의 농도를 감소시키죠. 틀렸고, 리을 부신 피질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는데 이것은 단백질과 지방을 포구당으로 전환시키는데 관여하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면 안 돼. 왜? 옳지 않은 것 꼬라 그랬어. 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 틀려버렸어? 알면서 틀리면 안 된다니까 이거. 억울하잖아. 차라리 내 실력이 없어서 내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건 기분이 좀 덜 우울하지만, 이거 아는 거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또 알려줘야 돼. 또 알려줘야 돼. 옳지 않은 것은 하면, 아는에다가 밑줄을 치고, 이 경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으면, 자, 밑줄을 치고. 그럼 여기 끝나는, 마침표 끝나는 여기에다가 체크를. 여기다 하지 말고, 제발.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옳지 않은 거, 기억 옳지 않죠. 니은 옳죠. 디귿 옳지 않지. 리을 옳지. 근데 옳지 않은 걸 꼬라 했으니까 요게 답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해놓고 기억과 디귿이 답. 이렇게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문제에서 옳은 것, 그러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선택지 1, 2, 3, 4가 있다면 이게 옳은 것에다 밑줄 치고 이때는 여기다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지. 예? 그러나 옳지 않은 걸할 때는 뒤에다가 표시를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답 3번이고요. 2번.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TCO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TCO를 다른 말로 크랩스 회로라고도 하고, 그리고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하고, 구연산 회로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디에서 그러냐?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니은, 과정 가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 ATP가 합성된다. 알파 A 이렇게 외웠죠. 맞지.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실은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석신산, 다른 말로 숙신산, 발음상 문제야.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숙신일 코A 거쳐서 되죠. 그래서 숙신일 코A가 숙신산 될때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동물에서는 되게 GTP가 먼저 만들어지고 다시 이거를 인산길을 ADP에다 옮겨서 ATP 만들죠. 물론 바로 ATP 만드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니은 맞고, 디귿 나에서 FADH2가 생성된다 그랬는데 숙신산이 품활산 될 때는 지금 품활산이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맞지. 그죠? 그럼 숙신산이 품활산 될때 봐. 이것도 토요일에 했던 것 같아. 석신산 또는 숙신산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녀석이 품활산 될 때, 여기 FAD라는 탈수소의 주요소가 숙신산에 있는 수소 이온과 전자를 떼어서 FADH2 만드는데, 그럼 이 녀석이 숙신산 탈수소의 주요소죠. 그러면 이 숙신산 탈수소 효소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비록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지만 이 효소가 어디 있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다. 자, 답은 4번.
넘겨서 3번도 문제가 굉장히 길어서 실은 이제 이런 문제에서 헤매게 되면 5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 푸는 요령이 필요해. 일단 제가 답을 먼저 고르고 나서 빠르게 답을 고르고 나서 문제 정확히 해석 들어갈게요. 야, 답만 고를 때는 열심히 읽어보면 대충 읽어야 돼. 초파리의 검은색 몸통 흔적 날개 막대 모양의 눈을 나타낸 열성드립 인자를 스물에빗이라고 한다. 세 가지 열성드립 인자 모두 동행 초파리를 정상 초파리에 구입했을 때 자손 F는 모두 정상 수컷과 정상 암컷 초파리로 관찰되었다. 모두. F1을 교배시켰을 때, F1 암수를 교배시켰을 때, F2에 1600마리 친절하게 가르쳐 줬고, 복의와 같이 나왔다. 그랬을 때, 그 F2의 표현형을 보고서, 이런 건, 요령을 좀 피우면 선택지 쭉 봐봐. 아, 얼른 읽어야 돼. 연관이다. 반성 유전이다. 상염색체 유전이다. 연관이다. 아, 그럼 그 각각의 유전자가 어떤 염색체 있으면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를 찾으란 말이지. 그죠? 자, 우선 Y염색체상 유전자가 있다면 수컷에게만 초파리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결정형이 XY타입으로 똑같지. 그럼 Y염색체상이 있다면 수컷에게만 그 표현이 있어야 되죠. 그지? 저는 수컷에게만 그 형질이 있어야 되지. 그 형질이. 그지? 그러나 검은색 몸통은 암수, 그러니까 색깔 말고 몸통. 뭐 암컷만 수컷만 몸통이 있을 수 있어. 당연히 암컷도 몸통이 있지. 날개, 수컷 암컷 다 있지. 눈, 수컷 암컷 다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Y염색체는 제끼고 생각해야 되지. 이런 게 빠락 돌아가야 돼. 자.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으면서 그걸 보면 좀 얼른 눈에 안 들어올 수 싶어서